안녕하세요.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.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, 이번 주 소식입니다. 먼저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하카제 카오루, 앙상블 스타즈 등장 캐릭터고요. 발매는 11월 6일, 가격은 4,500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얼굴 표정 파츠는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옵션 파츠로서 마이크와 스탠드 마이크로 무대 모습까지 재현 가능한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레이싱 미쿠 2018 버전. 발매는 11월 7일, 가격은 6,000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칸자키 히로시가 완성한 일러스트의 포즈로 랜드로이드화 됐습니다.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되며 옵션 파츠로 하츠네 미쿠 GT 프로젝트 10주년을 이미지하여 디자인된 황금 스틱과 랜드로이드를 태울 수 있는 랜드로카가 부속된다고 합니다.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깜바릴리에, 포켓몬스터 등장 캐릭터고요. 발매는 11월 7일, 가격은 6,800엔, 사이즈는 13.5cm입니다.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. 삐삐 인형, 배낭, 몬스터 볼 등 다양한 옵션 파츠가 추가로 부속되어 있습니다. 다음은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캡틴 아메리카 인피니티 에디션. 발매는 11월 7일, 가격은 4,200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지금까지의 의상과 달리 소매를 거둔 의상은 어두운 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가슴에 별 마크가 없는 상태도 제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. 얼굴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되며 예고편에서 인상적이었던 이 실드를 장비한 상태가 재현 가능합니다. 다음은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이에슈, 마스터 오브 스킬의 등장 캐릭터고요. 발매는 11월 7일, 가격은 4,500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. 옵션 파츠로서 트로피와 헤드폰, 담배가 부속이 됩니다. 다음은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카센 카네사다, 도검나무 등장 캐릭터고요. 발매는 11월 7일, 가격은 4,700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며 칼은 발도와 수납 상태 재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탄자쿠와 붓, 책 등의 옵션 파츠가 구성이 됩니다.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사와무라 스펜서 에리리 다키마쿠라 버전.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등장 캐릭터고요. 발매는 11월 8일, 가격은 13,824엔,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길이가 약 25cm입니다. 미사키 쿠레이토 씨가 새로 그린 다키마쿠라 커버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입체화한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상이 이번 주 발매되는 피규어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. 네, 랜드로이드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생각 외로 아직까지는 발매 연기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. 11월 발매품은 일단 첫 스타트는 괜찮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과연 발매 연기 소식 없이 발매일에 맞춰 제대로 다 발매가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